강병화의 자원식물 TV 안내방송입니다. 우리나라 자원식물의 보존과 주변식물을 배워서 자연을 사랑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방송을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도냉이에 대하여 공부해봅시다. 나도냉이의 생육단계별 모습입니다. 나도냉이의 라틴어 학명은 바르바레아 오르토체라스입니다. 바르바레아는 천주교 바르바라 성녀 기념일인 12월 4일 즈음에 나도냉이의 종자가 보여서 붙여진 이름이라 합니다. 종명 오르토체라스는 돌기가 직립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똑바로 선다는 의미로 영어로는 이렉트 탑 윈터 크레스라 하며 아메리칸 옐로우 로케이라고도 명명합니다. 나도냉이는 십자화과 2년생 초본으로 종자로 번식합니다. 나도냉이는 전국적으로 분포하며 냇가나들에서 자랍니다. 지금 보시는 나도냉이는 경기도의 용문산에 서식하는 나도냉이의 6월 초순 모습입니다. 나도냉이의 원줄기는 높이 50에서 100cm 정도이고 전체에 털이 없다. 모여나는 뿌리뿐 입자루가 길고 도란형이며 우상으로 크게 갈라져 자랍니다. 이 사진은 경기도 포천에서 5월 중순에 강병화 교수님께서 찍은 나도냉이 모습입니다. 나도냉이의 어긋나는 줄기 잎은 입자루가 없고 가장자리가 우상으로 갈라집니다. 잎의 표면은 털이 없고 윤기가 있으며 뒷면은 자줏빛이 돕니다. 포즈 2. 나도냉이는 5에서 6월에 개화하며 총상화서에 피는 꽃은 황색입니다. 개간냉이 속과 달리 꽃받침을 이루는 각조각은 단단한 막질로 가운데 큰 맥이 있습니다. 나도냉이의 열매는 길이 3cm 정도로서 능선이 있고 목질이며 고추서서 줄기에 붙고 잘 터지지 않으나 두 조각으로 갈라집니다. 나도냉이 종자는 길이 1.5mm 정도로서 황갈색입니다. 나도냉이의 어린 수는 데쳐서 나물이나 국을 끓여 먹기도 합니다. 지방에서는 산냉이, 시베리아 장대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도냉이의 심화학습 시간입니다.